뭐 향은 좋군. 그쵸. 여기라면 부장님도 만족하실 줄 알았어요. 근데 여기 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. 혹시 저랑 같이 왔었나요? 우리가 같이? 여기 커피 되게 맛있죠? 제가 광클에서 찾아낸 여기 커피 맛집이에요. 아, 여기 저번에 제가 소개팅 했던... 뭐, 소개팅? 어쩐지 익숙하다 했더니 거기였군. 굳이 다른 남자와 소개팅했던 이 흉흉한 곳으로 온 이유가 뭐지? 아, 깜빡했어요. 아, 그때는 워낙 제가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났거든요. 단지 커피 맛이 좋았다는 것만 기억나고. 소개 고마워. 덕분에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떠오르는군. 충격적인 기억이라뇨? 난 미소가 내 넥타이만 매주는 줄 알았는데. 죄송해요. 제가 직업병이라서. 김비서! 아, 그게 아니라 별 의미 없는 행동이었어요. 그냥 삐뚤어진 넥타이만 보면 제 손이 자동으로 나가는 어떤 일종의 제 직업병이랄까요? 뭐? 직업병? 내가 설렜던 그 행동들을 병이라고 표현하는 건가 지금? 그게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이죠.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. 내가 아닌 누구라도 삐뚤어져 있는 넥타이만 보면 머신처럼 뻗어나가는 손이었는데 두근거렸던 내 심장이 바보였네. 바보였어. 아, 부회장님.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. 소개팅 난과의 추억이 서린 이곳이 아닌 우리들의 추억을 쌓을 곳으로. 네 좋아요. 그럼 빨리 추억 쌓으러 가요. 얼른요. 빨리. 아 답답해. 일로 와.